안녕하세요. 사정없이 좋은 그림쟁이 서양화가 김수영입니다. TV 배호 오늘은 재혼에 관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. 좀 독특한 콘텐츠죠? 여러분은 아직도 그 연세에 단란한 가정을 이루시고 또 배우자와 손잡고 시장에도 가고 배우자와 일요일날 교회도 가시고 배우자와 등산도 가시고, 또 공원 산책도 가시고, 다정하시죠? 안 그런 사람도 많아요, 사실은. 요즘에, 우리 대한민국 가정의 40%가, 단독 가구랍니다. 그중에서 노인들이 많아요, 단독 가구 중에. 그런데, 내 주위에는 70이 다 돼가지고, 재혼했던 사람들의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. 그 사람들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. 제 주위에는 한 달에 한 번, 뭐 많을 때는 한 달에 두세 번 가까이 새벽에 전화 오거나 문자 오는 게 있어요. 누구누구누구 하늘나라로 갔습니다. 뭐 이런 문자가 오는 때는 아 가슴이 철렁철렁해요. 야, 드디어 우리 세대가 하느님이 부르심을 받고 많이 저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구나 하고, 가끔마다, 제가 어느 날또 이런 소식을 친구들한테 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과 두려움과 공포감이 서려올 때가 있습니다. 그래서 건강도 조심하고 또뭐 신체 검사도 또 여러 가지 해보고 하지만, 그래도 우리 몸속에는 무언가 악마 같은 게 숨어 있어가지고, 또 어느 날 하루 아침에 저 높은 곳으로 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. 제가 이제 충주 친구 하나가 이름을 대면 안 되겠고요. 어느 날 와이프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. 그러는데 그 지역의 친구들이 수없이 또 중매가 들어와. 그냥 가만히 못 있게 마구 흔들어대요. 그 친구는 뭐 뚜렷한 직업은 없고 농사 짓는 그런 친구예요. 땅이 좀 많고 또 아들들도 잘 돼가지고 뭐 무슨 또 운수업, 자동차 운수업도 하고 또 다른 뭐 거창한 식당도 운영하고 도시에 나가가지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혼자 사니까 시골에서 얼마나 외롭겠어요. 뭐. 우리 한국 남자들 그렇잖아요. 뭐 그냥 혼자 살 때를 대비해가지고 미리 음식 준비하거나 뭐 세탁기 돌린다거나 아니면 가정일 하는 거를 미리 배우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. 더군다나 농촌 친구들은 그런 거는 뭐 여자들이 하는 거다. 뭐 남자가 부엌에 가면 뭐가 잘라진다.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절대 여자들이 하는 일을 배우지도 않고 준비도 않고 그러고 살았었죠. 사실 중장년 남자들이 혼자 사는 거하고 여자들이 혼자 사는 거하고는 참 차이가 많습니다. 여자들은 막참 알심 있게 아주 야무지게 살림을 잘하고 음식도 맛있게 해 먹고 또 자기가 그냥 이 멋도 마음대로 부려가면서 재미있게 또 경로당이나 아니면은 뭐 무슨 마을 회관이나 이런 데 나가서 즐겁게 대화도 하고 그러지만 사나이들은 그런 걸잘 못해요.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노인정에 가보면 많이 안다 그러는데 저는 노인정에 아직까지 뭐 가보지도 않았고 저는 그런데 가볼 생각도 안 해요. 그런데 갈 시간도 없고 그런데 대개의 남자들이 뭐 살림 같은 건 미리 배우거나 뭐 그런 줄 못하잖아요. 근데 그 친구도 혼자 살면서 느닷없이 그렇게 그 생활을 하게 되니까 너무너무 엉망인 거예요.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고 뭐 귀찮으면 그냥 자고 뭐 맨날 막걸리나 마시고 모처럼 딸이 아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냉장고를 보니까 말라 비틀은 시어 터진 김치 한 조각밖에 없으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. 그래서 결혼하시라 재혼하시라 뭐 이런 얘기가 들려가지고 몇번 중매를 가봤대요. 뭐 우리가 살던 동네는
예, 시골 면인데 한 30미리 나가면 시가 있거든요. 거기 가가지고 소위 레스토랑에 가가지고 맛선도 몇번 보고 또 교회에서 또 소개를 해줘가지고 또뭐 어디서 만나고 이래가지고 한 사람을 선택을 했어요. 그런데 얼마나 좋았겠어요. 뭐 다시 그들은 좀 동남아시아도 신혼여행으로 동남아시아 가서 방콕도 다녀오고 뭐 이래가지고 살다가 비행기 안에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해드려요. 사실은 결혼하기 전에 제가 빚이 좀 있었는데 그거 좀 갚아주면 너무너무 고맙겠다. 그래서 얼마냐고 물었더니 1800만 원이라고 그러더래요. 그래, 이 친구가 시골에 현금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얼마나 있겠어요. 더군다나 이 1800만 원이면은 농촌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꽤큰 돈이란 말이에요. 그 친구는 논이 뭐 수십만 지기 있고 뭐 그냥 소도 몇 마리 있고 뭐 이렇게 그냥 번듯하게 사는데 현금을 마련할 수가 없어가지고 논밭대기를 하나를 팔아가지고 1800만 원을 갚아줬대요. 그 논도 요즘에 뭐 개발이 잘된뭐 대도시 주변이라면은 값이 좀 나가지만 우리가 살던 데는 좀 뭐랄까 좀 떨어진 그런 그 외딴 곳이라서 그렇게 많이 받지도 못했는데 팔아서 갚아줬어요. 그런데 그 뒤에 또한달 뒤에 어떤 사람이 찾아왔더래요. 그러면서 막이 여자는 막 거의 뭐 두들겨 패다시피 막 소리 지르고 난리 부르스를 쳤대요. 왜 빚을 안 갚느냐 이런지요. 그게 또 3천만 원이래요. 그래가지고 이 남자가 기가 막혀가지고, 아니, 1800만 원만 있으면 다 해결해 된다더니, 3000만 원은 또 뭐야? 이러니까 그 여자가 하는 말이, 아니요, 내가 참, 참아. 당신한테 말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, 요거를 숨겼다. 요것만 갚아주면은, 뭐 아무 걱정 없다. 나는 당신하고 정식 결혼할 필요도 없고 호적이 안 올리고 당신 재산 미리 아들한테 준다고 유서 써놓고 그렇고 살자. 정식 부인이 아니니까 나한테 이 재산 분할 안 해줘도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것만 제발 좀 갚아줘. 이래가지고 또 논밭대기 몇 마지기 팔아가지고 3천만 원을 갚아줬대요. 자, 착하지 착한 시골 남자죠. 뭐, 사실은 그 친구는 서울에서 제가 이제 초등학교 동창 모임을 한번 했는데, 전국에 있는 애들 다 모여 이래가지고, 그 당시 한 38명? 우리가 150명 정도 졸업했는데, 모이길 38명밖에 안 모이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재밌는 뭐 얘기도 하고 막 밥도 맛있게 사 먹고 또 출세한 애들은 또 그냥 폼 내면서 자기가 뭐 특별히 2차 사준다 이래가지고 즐겁게 가고 그랬는데 명동거리를 보여주니까 눈이 막 휘둥그레지더라고요. 그렇게 완전히 촌에만 살던 애예요. 그런데 이제 4,800만 원빚 갚아주고 이제 편안히 살것 같았는데 또 어느 날 이놈의 옆에 내가 장에 갔다 오다가 오토바이에 치였네. 응? 세상에. 시골길이 그래도 비교적 한적한데 그 오토바이에 치여가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또 갈비뼈가 몇대 나가고 난리 부르스 쳐가지고 그것도 병 간호하느라고 70이 넘은 할배가 뭐 간병인을 둘 저것도 없죠. 뭐 시골 사람들이 돈 아까워서 그런 거 쓰겠습니까? 그 마누라 움직이지도 못하고 막 그냥 똥을 좀다 가려내가면서 닦아가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. 그 완전히 복덩어리를 차지한 게 아니라 참 재난 덩어리를 받아낸구나 다름없어요. 재혼이라는 게 쉽지 않다는 걸이 친구가 보여줬어. 그러는데 이제 그이 친구가 이제 옷도 갈아입고 마누라 옷도 갈아입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집으로 온 거예요. 그 시에서 한 30리 떨어진 데예요. 집으로 와가지고 편안하게 모처럼 집에서 잔다고 잤는데 그 이튿날 아침에 병원으로 와야 될거 아니겠어요? 응? 간병을 해야 되는데 병원으로 안 오더래요. 그래서 이 남자한테 전화를 걸었더니 전화를 안 받더래.
그래서 여자가 이상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장네 집에 전화 걸어가지고 우리 사모님 좀 한번 들여다보라고. 아, 글쎄. 그랬더니 이불을 덮고 주무시고 있더래. 근데 흔들어봤더니 움직이질 않더래. 하늘나라로 간 거예요. 그러니까 기가 막혀서 숨이 막혀서 혼자 자다가 하늘나라로 간 거죠. 자, 이래서 재혼이란 얼마나 참 제2의 신혼생활로 꿈을 꾸면서 즐겁게 살 생각을 했었는데, 그 놈의 마누라 하나 잘못 얻어가지고 그냥 재앙이 와가지고 돌아가신 거예요. 그래서 그 친구 생각하면은 참 불쌍하고 가슴이 아프고, 내가 그 장례식장에 갔을 때 우리 친구들한테 그랬어. 너들 와이프 가면 또 재혼할 거냐 그랬더니 안 한대. 안 한대. 글쎄요, 혼자 살기란 쉽진 않죠. 뭐 남자가 꼬질꼬질하고 구질구질하고 뭐 그냥 예, 뭐 냄새나고 호래비 냄새나고 뭐 노인네 냄새난다 소리하고 뭐 손주들한테 아유 할아버지 냄새나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 혼자 살기란 쉽진 않지만, 재혼해서 그런 그 고통을 당해서 하늘나라로 간 친구를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. 여러분, 지금 살고 있는 배우자가 잘해줍니까? 잘해주길 바라지 마시고요. 잘해주세요. 그러면 자연히 자기한테 잘 돌아옵니다. 뭐, 인생 뭐 있어요? 그저 소박한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또 오붓한 대화를 나누면서 즐겁게 그냥 날마다 꿀맛 같은 인생 아니어도 행복한 거니까, 여러분 배우자하고 잘 마음 맞춰서 사시기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100살까지 사세요. 그러니까 뭐 한번 견뎌보죠. 뭐 100살 채웁시다. 자, TV 배우 스페셜 재혼 이야기, 올드맨의 재혼 스토리 마치겠습니다. 여러분 고맙습니다. 좋아요, 구독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